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사 뒤에 형용사 좌우가 결과보로 왔을 때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 그리고 이 좌우가 상황과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번역이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시기 전에 먼저 중국어 기본 어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중국어의 기본 어순. 중국어는 기본적으로 주어수로 목적어의 어순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은 주어 목적어 수로지만 중국어는 주어 수로 목적어의 어순을 갖고 있어요. 주어는 은느니가 수러는 다 목적어는 대부분이 을을로 번역이 됩니다. 예, 그리고 주어 앞에는 일반적으로 한자어가 오죠. 그리고 목적어 앞에도 한자어가 옵니다. 한자어가 뭐죠? 한자어는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것을 우리는 한자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로 앞에는 상어가 오죠. 상어는 동사 형용사 앞에서 동사 형용사를 수식하는 것을 상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상어는 어디죠? 바로 문장 앞에도 올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수러 뒤에는 바로 보어입니다. 보어는 동사 형용사 뒤에서 그 동사 형용사를 보충 설명해 주죠. 자,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今天我的妹妹在家吃完一个面包. 자, 무슨 말입니까? 妹妹는 면包를 먹는다. 그렇죠. 자, 妹妹는 妹妹인데 누구 妹妹죠? 그렇습니다. 바로 나의 妹妹죠. 그리고 먹어요. 뭘 먹죠? 이그 면包를 먹습니다. 자, 그리고 자, 먹습니다. 먹는 동작을 하는데 동작을 어디서 하죠? 그렇죠. 바로 집에서 하죠. 자, 언제 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합니다. 자, 지금도 먹고 있습니까? 아니죠. 먹는 것은 어떻습니까? 끝났죠. 吃完. 그렇습니다. 빵을 다 먹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빵을 먹는 동작은 끝났다는 건알 수가 있어요. 예, 좋습니다. 자, 동태조사 러의 후속 동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의已经开始了吗？您来早了，得等一会儿。好的。예, 무슨 말이죠? 회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您来早了。너는 왔어요. 왔는데 어떻게 왔다는 겁니까? 早了。동작을 너무 일찍 했다. 너는 왔는데 일찍 왔어요. 너무 일찍 왔습니다. 得等一会儿.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려야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데이 무슨 뜻이죠? 조동사 뭐뭐 해야만 한다죠. 뭐뭐 해야만 한다란 뜻입니다. 자, 이 데이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뜻이 발음이 세 가지가 있죠. 바로 뭡니까? 자, 동사일 때는 뭐죠? 그렇습니다. 더 무슨 뜻이죠? 얻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동사일 때는 그렇습니다. 바로 day 하고 뭐뭐 해야 한답니다.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그렇죠. 바로 조사. 무슨 조사죠? 구조조사일 때는 어떻게 있습니까? 더 그렇습니다. 바로 동사 형용사 뒤에서 동사 형용사를 보충해주는 보어일 때이 더를 쓰죠.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가겠습니다. 동사 뒤에 오는 결과보어 좌우는 동사의 동작이 빨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좌우가 상황으로 쓰일 때와 결과보어로 쓰일 때 주의해야 한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동사 뒤에 이 좌우가 결과보어로 쓰이는 거니까 이 결과보어 역할을 하는 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起早了的话,
도서관 부카이먼. 일찍 가면 도서관은 문을 열지 않았을 거야. 그 일찍 가지 말란 얘기죠. 자, 이거 보시면은 취자올러더화 동작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형태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러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우리는 중국말에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어에 보시면은 미래 완료가 있죠. 바로 미래 완료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찍 동작을 일찍 했다면은 도서관은 문을 열지 않았을 거야. 이런 말이 되겠죠. 두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词典 많이 找了, 现在便宜了. 무슨 말이죠? 사전을 일찍 샀어요. 지금 사전값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전은 便宜 了, 싸졌다. 이 러는 바로 뭡니까? 변화를 나타내고 있죠. 변화, 어기조사로서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전을 너무 일찍 사서 지금은 사전이 싸. 이런 말이겠죠. 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饭 做好了, 现在 都凉了. 밥을 너무 일찍 해서 지금은 모두 식었어. 이해가시죠? 동작을 너무 빨리 했다는 겁니다. 밥하는 동작이 너무 빨라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식어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계속 보시겠습니다. 今天走早了, 到公司才7:30，무슨 말이죠？오늘 너무 일찍 가서 회사 도착하니까 7시 반밖에 안 됐어. 너무 일찍 도착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동사 뒤에 오는 자오는 이 결과보고 자오는 동작을 너무 빨리 했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에 배웠던 완이 왔을 때 뭐였었죠? 조완 무슨 말이죠? 늦게. 바로 동작을 늦게 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가셨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좌우가 상황화 됐을 때와 그리고 결과보고 됐을 때의 그 뜻을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老师要我们早睡早起. 선생님은 우리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를 요구했다. 뭐 그렇게 하라고 했죠, 선생님이. 바로 뭡니까? 早睡, 일찍 자라. 早起, 일찍 일어나라. 상호일 때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부 한번 볼까요? 起早了的话白天没精神. 일찍 일어나면 낮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해가시죠? 일찍 일어난다. 바로 起早. 일어나는 동작을 早하면 일찍 하면은 낮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런 말입니다. 바로 첫 번째 문장. 자, 보시면 早睡早起,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起早了的话, 일찍 일어나면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早睡의 그 느낌과 起早의 그 느낌. 상황화 됐을 때는 어떠어떠한 것을 빨리 해라, 동작을 빠르게 해라라는 뜻이 된다면은 동사 뒤에 왔을 때 起早, 동작을 일찍 했다, 일찍 일어났다 이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 느낌이 언어는 저는 뭐저 개인적으로 언어는 느낌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느낌. 문법적으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말에는 둘다 상어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느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번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고 하셨다. 일찍 일어나면 낮에 정신이 없다. 이해가셨죠, 여러분들? 자,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젠.